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냅툰 영상 하나 또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냅툰 소개하고 여러분한테 공개한 지 이제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계속 저희가 샘플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사용해보시려고 싶은 분들한테 체험 형태로 계정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이제 좀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예, 게시글, 네, 스냅툰 관련 게시글 밑에 보면 홈 채팅 관련돼서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예,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별도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메일을 주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런 분들한테도 좀 이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이전시나 또 제작자분들도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대응하다 보니까 네,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린다는 게 저희도 좀 늦어져가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네요. 앞으로는 계주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냅툰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네, 체험 아이디 발급 받으시면 아이디를 이렇게 비번과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사례는 공사장 사례인데, 네, 좀 전에 그 작업을 몇번 해가지고 기록이 남아가지고 처음 보는 처음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안 보이고, 처음 실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네, 이것도 꺼져 있겠죠. 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옵션들을 네, 이 상태에서 네, 태양 껐다 켤수 있고, 좀밤 분위기 내려고 하는데, 네, 끄고, 익스포저를 조금 낮출게요. 그다음에 스타일에 가서,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걸 봐도 되고. 그리고 라인은, 네. 두 타입이 있죠. 그래서 두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조금 달라요. 느낌이. 어떨 땐 이게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땐 이게 좋을 때가 있고 그렇고요. 거리. 예, 거리에 따라서 조금 표현들이 달라지는데 네, 이건 이렇게 라인을 두껍게 했을 때 거리에 따라서 네. 가까이 있는 건 두껍고 멀리 있는 건 얇아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고 얘는 체크해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라인이 이제 멀리 가면 이렇게 좀 중첩돼서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거를 네 이렇게 네 뒤에 멀리 있는 라인들은 삭제를 해줌으로써 네, 좀 지저분한 느낌을 줄여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 안쪽에 지금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요 안쪽에 이제 폴리곤의 라인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고 있고요. 네,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네, 저희가 조금 다른 일정 때문에 적용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금방 이거는 이제 정리해서 없어질 뭐 오류, 네, 뭐 개선 사항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뭐 조명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스팟,
여기 플러스 버튼이 돼 있어서 그냥 클릭하시면 하나가 나와요. 네, 조명의 세기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돌리는 걸로 돼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조명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더 세게 되고, 여기서 콘트라스트를 조금 주고, 그다음에 조명에서 그 이너 레인지 앵글하고 아웃 앵글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이런 거 있죠. 경계를 보시면 이렇게 얘는 좀 부드럽고 얘는 좀 선명한. 아우터 앵글은 외곽 쪽 각도고, 이너 앵글은 안쪽 거예요. 안쪽 거. 이렇게 해서 서로 연동이 돼서 이제 이너 앵글을 넓히면, 최대치로 넓히면 그에 따라서 아웃 앵글이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아우터 앵글을 줄이면 이렇게 같이 작아져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컬러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일의 볼륨 같은 거에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좀 약간 그 뽀샤샤한 느낌? 뭐 그런 거 추가할 수 있고, 콘트라스트를 좀 같이 조절해 주시면 이 뽀샤샤한 느낌이 좀 집중되게 해서 표현되는 효과도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전체적인 또 익스포저 수치를 또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명 값을 좀 낮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원하시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카메라 값도 다 되고요. 근데 카메라가 이제 멀어지면서 망원이 되면서 멀어지니까 라인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라인을 역시 또 여기서 거리 라인 디스턴스를 늘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라인이 다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칼라 AO 수치가 조금 분위기를 많이 바꿔줘요. 그래서 이 칼라 AO는 이런 모서리들에 생기는 어두운 명암의 값을 바꿔주는데, 얘를 체크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빛깔이 이렇게 바뀌죠. 0.1로 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적용을 하면, 이걸 했을 때안 했을 때는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컬러 AO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블러, 블러는 블러고, 블러 느낌이 좀 다르죠. 포토샵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 카메라에서 카메라 기능 중에 이 초점 기능을 넣었어요. 포커스. 그래서 포커스 기능을 조금 잘 이용하시면, 포커스 기능을 거리니까, 포커스는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을 블러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초점 거리를 이렇게 조금 더 여기 두드시면, 이런 이제 중앙에는 선명한 이미지, 초점에 맞는 거리에는 선명한 이미지를 주죠. 좀 멀리 멀어지면 이렇게 흐려지는 거고. F키를 누르면 해당 모델링에 초점을 맞춰주기도 해요. 근데 이 기능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요거보다는 그냥 거리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개선사항이 좀 있죠. 네, 요렇게 해서, 네. 네, 지금 보시는 샘플은, 네, 저희가 그 체험 신청해 주시면, 네, 쓸수 있는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신청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매주 좀 새로운 영상, 그러니까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